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진만 보고 장소를 알아맞히는 이 게임, 지우겠어라는 게임입니다. 이거 해보겠습니다. 구글 지도상에 이제 그런 장소를 보고 알아맞히는 게임인데, 재밌습니다. 굉장히. 추리력도 필요하고요. 비슷하게 맞췄을 때 엄청난 희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 자, 여러분, 게임 시작하기 전에 제 채널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을 해주시면 참으로 큰 영광이겠습니다. 예. 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어디로부터 시작을 할까요? 어디로부터 시작될까요? 가면서 보자. 여기 어디가 어딜까? 일단 자동차가 오른쪽으로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침입수가 많고요. 적어도 영국이나 호주는 영국, 호주, 남아공은 아니다 라는 걸알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지형을 보면 이 건물들 보면 추운 지방인 것 같은데. 스웨덴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침입수가 많죠? 캐나다일 수도 있고요. 지명을 봐야 되겠죠, 지명. 네, 저기 이제 표지판을 한번 찾아서 가봅시다. 캐나다일 수도 있겠다. 왠지 분위기가 캐나다일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유럽일 수도 있고요. 아직, 마르텔. 이거 어느 나라 말입니까? 마르텔. 약간, 이거 어느 나라 말이야, 이거? 처음 보는 말인데요, 제가? 마르텔, 마르텔과 형제들. 프랑스인 것 같은데요? 프랑스 북부 지방인가? 여러분, 프랑스인 것 같은데, 프랑스어를 쓰면서 침입수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캐나다의 퀘벡주가 아닐까요, 혹시?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 퀘벡주가 이제 프랑스 많이 쓰니까, 프랑스어를. 그런 것 같습니다. 캐나다 같아요. 이런 거 표지판 보면, 컨스트럭션, 뭐 이런 영어랑 막 같이 쓰는 거 보니까, 프랑스를 저기, 캐나다의 퀘벡주 같은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뭐 아닐 수도 있지만, 저기 픽업트럭 같은 거 있는 거 보면 북미권인 것 같고, 여러모로 봤을 때 퀘벡주가 아닐까, 예,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근데 하도 넓어서 그것도 저기 캐나다 하도 넓어가지고 사실은 퀘벡주도 넓거든요. 그래서 어딘지 참 모르겠었는데, 지금 보니까 눈이 있고 그런 거 보니까 굉장히 추운 지방인 것 같고. 근데 퀘벡의 북부일 수도 있고, 그런데 북부는 아닌 것 같죠? 뭔들 퀘벡 이쯤으로 한번 좀 해볼게요. 아, 퀘벡주가 맞은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좀, 이번엔 조금, 이쪽이구나. 조금 더 저쪽에, 예, 그 삼림이 있는 쪽이었네요. 캐나다 너무 넓어서, 그래도, 4,400점이면 아주 준수합니다. 예. 자, 시작은 괜찮은데, 다음에 방심하지 말아야죠. 자, 여기는 어딜까요? 아우, 길이 굉장히 깨끗하네요. 예, 여기도 약간 북미권인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지금 식생은 굉장히 이렇게 뭐 침엽수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 보니까 그렇게 추운 지방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여기 뭐라고 써 있지? 커뮤니티 스쿠프라고 써 있나? 커뮤니티 그룹이라고 써 있네요. 넥스트 5 킬로미터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저기, 미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쵸? 미국 아니고 영어 쓰는 데가 어디지, 그러면? 또 캐나다인가? 스파이버. 65km. 아, 그러면 미국에서 킬로미터 쓰는 데가 있나? 있긴 있는데, 거긴 아닌 것 같고, 엠허스트. 오른쪽으로 다닌다. 또 캐나다인가? 암허스트. 아, 알았어 봐. 그런데 캐나다 킬로미터로 쓰지? 혹시 알래스카? 아니야, 알래스카는 저기 그래도 조금 그게 있네요. 좀 보면 그래도 조금 침입수가 아예 없는 것 같진 않고.
또 캐나다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웰컴 투 멜빌. 피싱 커뮤니티. 멜빌. 허먼 멜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킬로미터를 쓰는 게 아무래도 미국은 아닌 것 같고, 또 캐나다인 것 같습니다. 캐나다에, 캐나다도 뭐 포경 산업이 없었던 게 아니니까, 그쵸? 제가 알고 있기는 그런데, 피싱 클럽이다. 그다음에 이런 것도 픽업 트럭이 있다. 근데 그렇게 추워 보이진 않는다라고 하는 게 보이는데, 그런데 아 이거 참 킬로미터가 되게 마음에 걸리네요. 킬로미터를 쓴 데가 있나 미국에? 아 이런 거 보면 옥수수도 자라는데 이거? 아, 아무래도 미국인 것 같은데, 근데 킬로미터가 너무 걸린다. 이쪽으로 해볼까? 밴쿠버? 뭐 이런데? 아이고, 완전 틀렸네. 아유, 완전 동쪽이네. 캐나다는 맞았는데, 여기구나. 프린스 에드워드. 여기 진짜, 여기는 진짜, 그렇겠다. 아이고, 완전히 틀렸네요. 그죠? 1라운드 맞췄다고. 좋아하다가. 와, 여기 어디야? 오, 야. 어디야, 이게? 무슨 달이지? 우리나라 아니겠지, 설마? 지금 이 사람들은 뭐야? 오, 아랍인들인데? 와, 어디야, 여기? 아랍 사람들. 그 가인이고, 가인데? 그죠? 터키인가? 아, 괜히 다리 있는 쪽으로 왔다. 저쪽으로 갈 거야. 뒤쪽으로 갈 거야. 다리 건너야 되잖아, 그럼. 어딜까요, 여기? 터키인가? 어디서 보자. 와, 뭐, 버스 보세요, 진짜. 언제 거야, 이게? 지금 뭐야, 왼쪽으로 다니는 건가? 자동차 왼쪽으로 다니네요, 그죠? 왼쪽으로. 아랍 국가인데 왼쪽으로 다닌다? 자. 되게 더워 보이는데요, 그죠? 와, 무슨, 뭐, 와, 동남아시아 같은 분들이 다니네? 그러면, 아랍 국가인데, 약간 동남아시아 같은 분들이고, 그러면, 인도네시아 같은 데인가? 그쵸, 인도네시아 같은 데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더워 보이진, 아, 그래도 이런 야자수 같은 건가, 이거? 열대. 아, 이런 거 보면은, 저기, 반양지식물인 것 같고, 아, 동남아시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저기 그 이슬람 같은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여기 이런 거 보면 그죠? 인도네시아인 것 같고, 인도네시아 이렇게 아 인종이 조금 그거 같은데 파푸아 뉴기니 뭐 이쪽인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인도네시아 자동차가 왼쪽으로 다닐 것 같지 않은데. 여기 좀 되게 낯선 곳인데? 파푸아 뉴기니 같지도 않고, 인도네시아? 아주 남쪽인가, 혹시? 이런 데인가? 소순다? 말레이시아 같지도 않고. 인도? 인도에도 이슬람이 있을 수 있죠. 왠지 인도 땡긴다. 죄송합니다. 인도인 것 같고, 남쪽인 것 같아요. 스리랑카? 인도로 한번 찍어봅시다. 스리랑카도 있을 수도 있고. 아, 아니네. 어디? 아, 인도 맞네. 아,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 그럼 방글라데시가 그건가? 원래 이렇게 그건가? 방글라데시가 원래 이렇게 그건가? 어쨌든 인도랑 비슷하긴 한데요. 근데 강이 되게 엄청 큰 강이 이렇게 합류하는 게 많구나. 이것도 비옥하다겠다, 토양은. 방글라데시가 이슬람교도도 있나 보구나. 잘 기억해놔야 되겠습니다.
어디 찍었지? 인도의 너무 남쪽을 찍었네. 그죠? 와, 여러분, 방글라데시 그다 삼각주의인 것 같은데요, 이쪽에? 왜 이렇게 가난하지? 이렇게 비옥한 토양을 가지고 있는데? 자, 4라운드입니다. 오늘은 점수가 별로 그렇게 좋진 않네요. 만점만 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지금 집을 보니까 노르웨이나 핀란드 둘중 하나일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런데 지금 스웨덴일 수도 있고, 저기 지금 보니까 자작나무 같은 것들이 보이나? 스파. 숲이가 하얀색이 좀 있으면 그럼 자작나무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하네. 지금 이런 색깔 보면 스웨덴인 것 같기도 합니다. 스웨덴 국기 색깔하고 비슷하죠. 물론 저거랑 연관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건 북유럽, 전형적인 북유럽 풍경인데, 지금 빨리 지명이 나와야 됩니다. 지명을 봐야, 간판을 봐야 뭔가를 더 추측할 수 있지. 지금 양이 있네. 양을 키우네. 스웨덴, 지금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중 하나입니다. 노르웨이, 노르웨이, 노르웨이인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보면, 이런 걸 보면, 근데, 이게 지명을 보면 그래도 좀 좁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저기 좀 굉장히, 언어가 특별하기 때문에 좀, 굉장히 울창하네요. 예. 핀란드 같은 경우에 언어가 달라요. 핀족, 그 핀란드의 핀족은 조금 그 이질적이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근데 이거 이런 거 보면 지금 하얀색 이거 이런 거 자작나무인 것 같기도 한데. 그렇다면 핀란드일 수도 있고 있는데, 근데 역시 잘 모르겠습니다. 셋 중에 하나라는 것밖에 모르겠어요. 네. 이렇게 울창한 거 보면 노르웨이 쪽에 더 가까운 것 같기도 하고. 멋있다. 진짜 끝없는 침엽수림. 야, 대자연이네, 대자연.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비슷비슷해요. 핀란드랑 스웨덴이랑 거기가 풍경이 다. 그래서 지금 지명이 나오면 좀더 특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집 너무 예쁘죠, 그죠? 이런 게 이런 식으로 여기 보면 이거 사우나 하우스인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습니다. 노르웨이로 일단 추측을 해보고요. 틀리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노르웨이에 조금 북쪽인 것 같아. 이거 한 조금 이쪽으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노르웨이가 아니라 스웨덴이었나 보죠. 아니네. 스웨덴도 그 남쪽이었네.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는 확실히 구별할 수 있는데, 스웨덴하고 노르웨이는, 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보트니아 만이라고 엄청난 만이 있네. 야, 볼 때마다 놀랍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여기 딱 여기, 여기도 항구를 딱 이렇게 하는 진짜 진출하기 딱 좋게, 그죠? 그냥 바로 그냥 핀란드랑 연결되어 있네. 여기에 공격하면 그냥 이거 표트르 대제가 이쪽 핀란드 공격했나 모르겠네. 공격하기 딱 좋네, 이렇게. 와. 여러분, 이 보세요, 호수. 야, 이게 다 빙하. 빙하 시대 때, 그죠? 빙하가 녹은 것들, 이런 것들, 이럴 텐데. 자, 마지막입니다. 8,500점밖에 못 맞았네요. 뭐, 어쩔 수 없죠, 뭐. 여기도 되게 울창한 그건데? 침엽수림인데? 뭔가 방갈로 같은 게 있네요. 근데 약간, 미국 분위기가 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유럽은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속단하긴 이르죠. 이런 거 뭐야. 여기, 뭐라고 써 있었다. 여기 지명이 나와 있네요. 하이디, WY, 뭘까? 하이디. 와, 이거 뭐야. 와, 엄청 크다. 침엽수다. 여러분, 이거 혹시 그런 데 아닌가요? 아스펜 같은데? 아스펜? 저기 스케이트하기 좋은 이런데? 방금 전에 무슨 깃발 보였던 것 같은데?
유럽인가? 유럽은 아닌 것 같죠? 아무리 봐도 조금 미국인 것 같은 느낌. 캐나다일 수도 있죠. 그런데 조금 더 미국인 것 같은 느낌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와, 이거 되게 수령이 굉장한 나무들이 많은데. 뭐라고 써있나 보자. 노스우즈. 뭐라고 써있다. 와, 이건 눈이 왔을 때네. 와, 오, 눈이 엄청 쌓였네요. 야, 오, 눈 엄청 오는 데인가 보다. 또 잘도 이렇게 또 해놨네. 다보스? DR은 무슨 뜻이야? 와, 눈 보세요, 여러분. 야, 진짜. 눈 보기 힘든데, 그죠? 요즘에. 북아메리카, 미국에. 옐로스톤보다 조금 더 뒤에 아이다호. 그래도 여러분 미국은 맞았네요. 이쪽이나 오야아 시에라 네바다 이쪽에 타호. 타호 여기 타호호가 있는 이쪽이구나. 이렇게 생겼네 여기. 아 여기 맞아. 여기서 그거 스키 많이 한다 그랬어. 여기가 뭐지? 제목이 근데 무슨 주? 캘리포니아주? 캘리포니아주. 오케이.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만점 간신히 넘었네. 만족스러운 점수는 아니네요. 자, 어저께는 그래도 15,000점 넘었는데, 2만 점 넘어야 좀 잘한다, 좀 아쉽지. 평균 2만 점이 나올 때까지 저는 이 게임을 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한 100일 정도 한것 같은데, 솔직히 말씀해서 실력이 전혀 향상되지 않은 것 같아요. 아주 분통하게도. 예. 조금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봐주셔서.